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을 높이고 개통출하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감귤 혁신 세부 계획을 제주도가 내놨습니다. 하지만 농가의 반발 때문에 당초 계획에 비해 핵심 내용이 크게 바뀌어서 재효과를 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확정한 감귤 혁신 계획의 핵심은 이른바 개통출하. 현재 48% 수준인 농감엽을 통한 출하 비율을 70%대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농가의 감귤 수확과 유통을 도와줄 감귤 수확단을 운영하고 미등록 선과장을 2018년부터 폐쇄시킵니다. 감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감귤 생산 실명제와 당도 표시제도 도입됩니다. 전체 규모의 한 20% 30% 정도는 영세나 선홍 이런 그 이 고령농의 지원책을 마련해서 같이 이렇게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공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발표된 계획보다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입니다. 상품 감귤 가운데 결점이 있는 감귤만 가공용으로 수매하겠다는 계획은 아예 백지화됐고 올해 폐지하겠다던 가공용 감귤 수매 보조금은 5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마저도 계획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농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지 감귤 적정 생산량과 최저 가격 보장제 등은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농가의 눈치를 보느라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농약을 연 뭐 10회 이상 쓰는 농법을 그대로 둔 상황 속에서의 뭐 고부가 가치 아니면 생과 중심의 뭐 그것들을 사실은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의 니드하고의 그 갭이 오히려 벌어질 뿐이지 제가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주도는 감귤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